오늘 리뷰할 캐릭터는 라데꾸로 유명한 미군 캐릭터 가일과 내시인데요. 먼저 찰리 내시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원작 기준 이름은 내슈이고 수출판에서는 찰리입니다. 고우키의 수출판 이름이 아쿠마인 것처럼 내시의 발음이 어려워 수출판에서는 찰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코믹스에서 찰리 내시로 등장했는데 캡콤에서 이 설정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는 플레임이 찰리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는 마샬아츠 고수이자 소닉붐, 서머솔트킥 창시자입니다. 가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내시가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절친한 친구이면서 가일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가일보다 한 수 위에 실력을 지녔으며 두 손으로 소닉붐을 사용하는 가일과 달리 내시는 한 손으로 다룹니다. 가일보다 스트리트 파이터에 늦게 데뷔했지만 인기가 더 많은 편입니다. 크로스오버 게임들에서도 가일을 대신해 내시가 주로 등장합니다. 내시는 정의감에 불타는 성격을 가졌으며 범죄 조직 섀도우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군 상층부가 섀도우에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턴 단독으로 수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차후 스트리트 파이터 4의 주인공 아벨을 구해주기도 하고 베가를 체포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하지만 섀도우에 매수된 미군들에게 배신당해 죽고 맙니다. 이번엔 가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일은 스트리트 파이터 2에 첫 등장했으며 가족을 중요시하지만 내시의 복수를 갖기 위해 베가를 추격한다는 설정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캠이 출리와 동료가 되기도 하죠. 특이하게도 캠 마스터즈와 동서관계인데요. 가일의 처형 일라이자가 켄의 아내입니다. 가일의 딸 에이미는 달심의 아들 다타와 펜팔 친구이고 마이크 해거의 제자 럭키 콜트는 가일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초기에는 스토리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 설정이 자주 바뀌었는데요. 가일도 내시와 같이 베가를 추격했다는 설정이었지만 나중에는 내시를 말렸다는 것으로 바뀌었죠. 베가가 내시를 죽인 혐의로 법정까지 갔지만 커넥션으로 풀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캡콤은 스트리트 파이터 코믹스의 설정들을 정식으로 많이 가져오지만 가일의 이야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가족들을 내팽겨치는 쓰레기로 나왔기 때문이죠. SNK 대 캡콤 카오스에서 가일이 청계로 가자 가족들이 없으면 지옥과 똑같다고 말할 정도로 가족을 아끼는 캐릭터입니다. 배신당해 죽었던 내시는 헬렌에 의해 다시 부활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부서져 가고 있었죠. 헬렌의 정체는 길이 사주한 콜린이었으며 섀도우를 붕괴시키기 위해 내시를 이용 중이었습니다. 가일과도 다시 대면하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베가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희생해 자폭하는데요. 베가는 죽지 않았지만 내시에 의해 힘이 약해졌고 류가 베가를 무찌르면서 섀도우는 붕괴됩니다. 내시는 섀도우 붕괴에 일조하고 공식적으로 진짜 사망한 셈이죠.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 영화 속에서도 내시와 가일이 절친으로 나오는데요.
대시는 베가에게 납치되어 블랑카가 된다는 괴이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일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캡콤에서 이 영화를 흑역사 취급하고 있습니다.